안녕하세요. 완전 오랜만이죠? 와,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너무 아쉽다. 여기 어디냐고요? 여기 제 놀이터예요. 여기 어디냐면, 그냥, 뭐라고 해야 되지? 작업실까지는 아닌데, 그냥 혼자 노는 데예요. 아, 진짜 제가 인스타 라이브 잘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음악을 좀 크게 틀어볼까? 아, 고마워요.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. 뭐야? 뭐야? 박명수 선배님 보시네. 아, 선배님 안녕하세요. 오늘 제 생일이에요. 안녕. 제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기념 인스타 라이브 켰어요. 아, 네, 여기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여기 피아노도 있고 그냥 이렇게 컴퓨터 있고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혼자 노는 데예요. 아,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키긴 켰는데 뭘 해야 좋을까요? 네? 이걸 키긴 켰는데 제가 뭘 해야 좋을까요? 여기 조명도 있어요. 뭐가 더 나아요? 이게 너무 노래요? 아이고. 여러분, 지금 전화하지 마세요. 라이브가 끊기잖아요. 이거 너무 노래요? 이 조명? 괜찮아요? 뭘 하면 좋지? 아, 진짜 너무 어색하네. 여러분,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? 아, 진짜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진짜. 저 오늘 이거 했어요. 이게 제 사인인데요. 사인 목걸이 했어요. 원래 빨리 못 구하는데 제가 이거 인스타 라이브 때 하고 싶어서 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럼 뭐 해야 되지? 뭘로 좋아해요? 노래 들어야지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.
모르겠어. 벽지 진짜 화려하다고요? 이 벽지 제가 진짜 고민해서 고른 벽지예요. 뭔가 보통 방 인테리어를 하면 보통 밝고 하얀색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저는 뭔가 제가 저만의 공간만큼은 좀 화려하고 어둡게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여기 검정색 벽지가 있고 이 꽃벽지가 진짜 제가 벽지마다 다 얼굴을 이렇게 대보면서 저랑 어울리는 벽지를 찾아가지고 고른 거예요. 너무 화려하나요? 왜요? 이상해요?
저 요새 이 라면 머리에 꽂혀가지고 오늘도 라면 머리 하고 왔어요. 상의 정보 알고 싶다고요? 안 가르쳐 줄 거예요. 인스타 스티커를 어떻게 써? 저 진짜 이거 안 해봐가지고 진짜 모르겠어요. 다 조이님 머리카락인가요? 네, 이거 다 제 머리카락이에요. 저는 피스 하나도 안 붙였어요. 다 제 머리카락이에요. 비결은 바로 바로 아베다 덕분이죠, 여러분. 마침 옆에 딱 있네요. 아베다 덕분이죠. 제 머릿결의 비결은 바로 이 아베다입니다. 이거는 애지중지 기르고 있어요, 제 머리카락. 그리고 가끔 이제 많이 열받았다 싶을 때 이렇게 두피를 쓸어주시고 이렇게 쳐주시면 좋아요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무거나 막말하고. 여러분, 저 뭐 하죠?
잘 안 먹었는데 오늘은 생일이니까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와 왜 이렇게 맛있지? 너무 맛있다. 아우 나 뭐 하지? 언니 립 너무 예뻐요. 립이 너무 예뻐요? 립 뭔지 알려줄까요?
스케줄 아니면은 저희도 막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다 집에 있어야 되니까 뭐냐 문자를 받았어요. 단체로 다 같이 나한테 생일 축하해주고 이거 노래 뭐냐고요? 노래 뭐냐면요 이거예요. 계속 생일 축하해주세요.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. 아 사이코 듣고 있었어요. 사이코 진짜 노래 좋죠. 잘 있냐고요? 신입이
님이야. 아 미쳤어. 아 우리 혜 님이가 언니 뭐라고 지금 댓글 달았어. 아 진짜 웃기네. 야. 어 우리 혜 님이 진짜 잘하네. 혜님아, 혜님아 언니 기다리고 있어? 아이고 인사도 잘하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예뻐라. 우리 혜님이 아이고 혜님이는 가끔 보면 너무 귀엽네. 언니랑 혜님이랑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 제 최애예요. 레오? 금발머리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금발머리 닮아서 천재인가 보다. 우리 혜님이가 저보다 더 똑똑해요. 한 6살? 7살? 근데 보면 표정이 진짜 뚱하잖아요.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. 그 트라이앵글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. 그때 한복이 이제 어렸을 때도 취향이 있었나봐요. 좀 더 약간 분홍색, 노란색 막 이런 색깔의 한복을 입고 싶었는데 그냥 입혀준 한복이 위에 색깔이 너무 이제 어두웠던 거죠. 근데 옆에 친구는 핑크색 한복을 입은 게 너무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. 부러워서 되게 뚱하게 그 트라이앵글을 치면서 노래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예쁘죠, 색깔. 근데 어렸을 때는 뭔가 더 밝은 색을 입고 싶었어서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예민했어요. 사진 잘 찍는 건 뭐냐면 얻어 걸려야 돼요. 사진은 진짜 얻어 걸려야 돼요. 진짜 그냥 찍다 보면은 던지는 느낌? 그때부터 여주인공 재질이라고요? 그때부터 아니지 아니지. 아기 때는 아 그리고 생각난 게 그 핑크색 한복 입은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언니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. 나는 왜 이런 칙칙한 한복을 입혔지? 하는 마음에 진짜 하루 종일 똥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. 야야.
손톱을 자랑해 주시라고 하는데. 저는 사실 네일 아트를 화려하게 안 하거든요, 정말. 뭔가 그냥 이렇게 깔끔한 게 좋아요. 아, 지금 돌아왔는데 뭐 하고 있냐고요? 저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르겠어요.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, 갤럭시. 델라쇼 재밌었는데 저 지금 갤럭시 있어요.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. 이거 찍어야지. 아, 너무 심취했었네. 내가 찍어 보여줄게요. 약간 뭔지 알죠? 약간 갬성 뭔지 알죠? 이 느낌인데? 제가 아까 찍은 거예요. 잘 나오죠? 나중에 올릴게요. 여러분, 저 이제 5분만 더 하고 이제 갈게요. 3000 그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. 이 노래 진짜 좋아요. You to be my husband, kiss you my Iron Man, and I love you 3000. Baby, take a chance, cause I want this to be something straight out of a Hollywood movie. I see you standing there in your hot outerwear, and all I can think is, where is the ring? Cause I know you wanna ask, scared the moment will pass. I can see it in your eyes, just take me by surprise. And all my friends, they tell me they see you're planning to get on one knee. But I want it to be out of the blue, so make sure I have no clue. When you ask, baby, take my hand. I want you to be my husband, cause you're my Iron Man, and I love you 3000. Baby, take a chance, cause I want this to be something sweet out of a Hollywood movie. Now we're having dinner, and baby, you're my winner. I see the way you smile, you're thinking about the aisle. You reach in your pocket, your motions unlocking. And before you could ask, I answer too fast. And all my friends, they tell me they see you, you're planning to get on one knee. So now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. You're my Iron Man, and I love you.
고마워요. 그러면 저 이제 가볼게요. 안녕.